중요한 구문이 나왔습니다. It is 다음에 필요 또는 중요 등의 형용사가 오고요. that 절이 오는 형태. 자, that 다음에 주어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조동사 should가 나오거나 생략됩니다. 보통 생략이 되죠. 그다음에 동사 원형이 오는 형태. 뭐뭐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는 중요하다. 어떤 형용사가 있습니까? necessary, 필요한, essential, 필수적인, 매우 중요한 이런 뜻이죠. 그다음에 important, 중요한, imperative, 긴요한 critical 중대한 이런 형용사가 나오면 대절에 should가 오거나 생략되거나 동사 원형이 온다. 예문을 보시면 it is important that we clarify the issue. should가 생략되고 동사 원형 clarify가 나왔습니다. 이슈를 쟁점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It is important that we clarify. 동사 원형이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it is imperative 그것은 긴요하다. 뭐가야? That 가 that we act at once. 우리가 즉시 행동에 옮기는 것이 긴요하다. It is imperative that we act. 동사 원형이 왔습니다. It is necessary that she attend the meeting today. 그녀는 오늘 밤꼭 모임에 참석해야 한다. It is necessary that she attend. 주어가 she 이지만 attend s 가 아니라 attend 라는 거요.